원래 저그는 제루스라는 행성에 살던 작은 애벌레형 종족이었다. 이 애벌레들은 제루스 토착 동물의 신경계에 파고들어 숙주의 DNA를 흡수하여 진화했다고 한다. 저그는 각종 행성을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필요한 종족을 흡수하며 병력을 늘렸는데 흡수당한 종족은 자아가 없고 오버마인드의 영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가간티스 프록시메라는 종족은 제루스 행성 근처에서 여행하다가 저그에게 흡수당해서 오버로드가 됐다. 높은 지능과 예민한 감각을 가진 이 종족은 스스로 우주여행이 가능한 약 40m 크기의 동물이었다. 오버로드는 그들만의 예민한 감각으로 은폐 장비를 사용하는 적들 탐지가 가능하고 배를 강화해 뱃속의 빈 공간을 확장시켜 수송선의 역할을 한다. 오버로드가 뜨는 원리는 몸 안에 헬륨가스가 있기 때문이다. 라바는 젤 나가의 손이 닿기 전 오리지널 저그에 가장 가까운 개체이다. 라바는 모든 저그 종족의 유전자를 약간씩 가지고 있다. 라바의 변신고치는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다. 드론은 엘더스타인 행성의 야생 말벌이었다. 하지만 저그에 흡수되어 자원 수집을 담당하게 되었다. 원래 매우 잔인하고 난폭했는데 저그화 된 후 전투 중에도 자기 할 일만 할 정도로 단순해졌다. 마린들 사이에서 드론 멀리 날리기 내기를 한다고 한다. 온통 모래로 덮인 행성 지가시에 사는 듄 러너는 저그에게 흡수당해 저글링이 되었다. 저글링은 저그의 새끼라는 뜻이다. 민간인도 최소한의 무장을 하고 정신만 잘 차리면 상대 가능하다고 한다. 저글링은 레몬주스에 약하다. 저글링과 울트라 리스크 소리는 돼지 소리를 녹음, 변조한 것이다. 지팡이로 저글링들을 12마리나 두들겨 패 죽인 박사도 있다. 아드레날린 저글링은 전 유닛 중 가장 빠른 공격 속도를 가지고 있다. 2등은 커세어, 3등은 스팀팩 먹은 마린이다. 아이어 요리사의 설명에 의하면 얇고 질긴 정강이살을 약한 불로 오래 펴내면 말랑말랑해지며 육즙이 풍부한 맛이 난다고 한다. 라바 하나가 저글링 두 마리로 변하는 이유는 유전자가 단순하기 때문. 히드라 리스크는 원래 평화로운 초식 동물인 슬로시엔이었다. 그러나 저그에 편입된 이후 이 초식 동물은 저그 종족 중에서도 가장 사납고 악마 같은 전사로 변해버렸다. 슬로시엔 시절의 등의 가시는 고슴도치처럼 방어용 가시였다. 하지만 저그에 흡수된 후로는 이 가시를 날려 공격한다. 히드라가 날리는 가시는 신소재 강철도 뚫을 수 있고 독까지 있다. 블리자드는 원래 근거리 공격 유닛이던 히드라를 급하게 원거리 유닛으로 바꿨는데 이때 시간이 없어 새로운 공격 이펙트를 만들지 않고 드론의 이펙트를 써서 침을 뱉어 공격한다는 오해가 생겼다. 마사라 행성의 주민들은 히드라 리스크 사냥 대회를 열기도 한다. 짐 레이너는 이 대회의 2회 우승자라고 한다. 뮤탈리스크는 맨티스 스크리머라는 종족이 저그화된 건데 거의 변한 것이 없다. 흡수되기 전부터 대기와 우주비행이 가능했고 내부에 가스를 배출해 추진력을 얻는다. 머리 아래에 가시가 돋은 건 입이 아니라 똥꼬다. 뮤탈리스크가 발사하는 건 똥꼬 안에 있는 쇠기벌레라는 소형 공생충이다. 베타 버전에서 뮤탈은 가스를 내뿜어서 공격하는 공중 근접전 유닛이라는 설정이었다. 스타2에선 UNN 광고에서 뮤탈 날개 바베큐라는 걸 화요일에 반값에 판다고 한다. 뮤탈리스크는 테란 군대의 통신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리는 모른다고 한다. 뮤탈리스크의 날개는 유리 조각에 찢길 만큼 약해서 마린들은 뮤탈리스크 날개를 공격하도록 훈련받는다. 가디언은 원래 러커와 함께 아군 군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가디언이라는 이름의 유래이기도 하다. 입에서 날리는 건 산성 스프레이 덩어리다. 디바우로의 독액은 테란이나 프로토스의 모든 강화 장갑판을 포함해 어떤 물질도 녹여버린다고 한다. 스커지는 출신 종족이 알려지지 않았다. 스커지는 눈이 없다. 눈이 없다는 설정이 반영되어서 게임에서 시야가 엄청 좁다. 감각기관을 통해 적의 비행물체를 감지하면 부딪혀서 자폭하는데 스커지의 몸에서 나오는 촉매제에 의해 충돌할 때 폭탄처럼 큰 폭발을 일으킨다. 이건 그냥 치킨이다. 자폭에 성공하면 초록색으로, 공격당해서 죽으면 빨간색으로 터진다. 죽을 때 나는 냄새가 뮤탈리스크보다 훨씬 더 구리다고 한다. 퀸은 설정상 오버로드 상위 단계의 저그 관리자다. 페러사이트는 기생충을 흡착시켜 기생충을 통해 적 유닛의 시야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인페스티드 테라는 퀸이 감염시킨 커맨드 센터에서 생산되는데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저그의 적을 찾아 말살하는 것이다. 이들은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불안정한 화학물질을 뿜어댄다. 울트라 리스크는 히드라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원래 온순한 초식 동물인 브론토리스라는 종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울트라 리스크의 몸에 있는 카이저 블레이드라는 무기는 현존하는 테란의 기술로는 파괴가 불가능하고 접촉면이 원자 몇 개 정도에 불과한 기괴할 정도로 날카로운 무기이다. 디파일러는 라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저그 종족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다크스웜은 연기가 아니라 디파일러의 몸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작은 생물이 나온 것이다. 캐리건과 함께 동족을 잡아먹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저그 종족은 역대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외계 종족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게임 속 외계인 탑10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